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새로운 승부수를 걸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특히 뭐 이제 TSMC라든지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제 인텔까지 좀 가세를 하면서 파운드리 쪽에서 약간의 전쟁이 좀 일어난 듯한 좀 느낌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인텔 쪽에서 보게 되면 회계의 어떤 방식을 바꿔서 파운드리의 좀 매출을 늘리겠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일 날 좀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 반도체를 담당하는 게 이제 DS라고 하죠.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 좀 글로벌 회의를 좀 개최를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전략 회의를 좀 개최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사실은 이제 글로벌 이제 전략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2월에 좀 두 차례 좀 나눠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여기서 뭐 이제 상반기 이제 리뷰라든지 뭐 향후 프리뷰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이제 2분기까지는 사실은 반도체 쪽에서 보게 되면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 결국 이제 어떻게 흑자로 좀 터닝아웃을 하는 데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도 있게 좀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하반기 자체의 어떤 업황에 대한 터닝아웃은 분명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치열하게 판매 경쟁이라든지 글로벌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이 여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어떤 강도 높은 제가 볼 때는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TSMC와 인텔,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성전자 간의 어떤 3파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각자의 좀 전략 자체가 약간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자동차 관련된 좀 섹터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차량용 반도체를 늘리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차량용의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TSMC 같은 경우는 독일의 어떤 공장을 지어가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좀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TSMC라든지 삼성전자와는 좀 다르게 좀 뒤늦게 좀 들어오다 보니까 뭐 ARM과 좀 어느 정도 손을 잡으면서 미세 공정에 대해 상당히 좀 힘을 쓰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1.8나노까지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분명히 시간은 걸리는 부분,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TSMC와 삼성전자의 싸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이 파운드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아무래도 좀 운명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AI 쪽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업황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얼만큼 제가 볼 때는 매출이 나오냐가 추가적인 상승에 제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파운드리의 움직임, 특히 이제 글로벌 움직임을 계속 체크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운드리 분야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청원 과장님. 자동차 부품주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이 무언가 주도 섹터가 지금 쉽게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덩치가 큰 섹터,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 그중에서도 실적이 조금씩 나오는 섹터는 여러분들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는 결국에는 최상위에는 현대와 기아와 같은 완성차가 있고요. 그 아래에 종합부품사, 그리고 이 종합부품사나 완성차에 직접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략 9개 정도로 섹터가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올해 시장이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 그리고 실적이 많이 나왔던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매우 가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와 기아의 시장 점유율과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결국에는 현대와 기아라고 하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 이 브랜드 가치가 상당 부분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상황이 당장 지금 시점에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실적이 1분기 말에 당장 꺾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관련된 기업들, 완성차의 현대나 기아는 마찬가지고 종합부품사, 그 아래에 있는 많은 협력사, 그들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 그 중에서도 회계적으로 보았을 때 단순하게 매출액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비용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나 판관비의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돌아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응당 실적이 우선적으로 받쳐주는 기업들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오를 거라고 봅니다. 반면 시장의 소폭 무너진다면 오히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이런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이내 잘 방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매우 좋았던 이 자동차들 그와 함께 자동차 부품 관련된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계속 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동차 부품주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볼까요? 먼저 윤여민 이사님. 네, 일단 뭐 이차전지 쪽에서 하나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첨보라는 기업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좀 이차전지 섹터 상당히 좀 이제 관심이 좀 많고 특히 이제 양극재 쪽에서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인데 오히려 좀 상당히 소외되었던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선순환이 좀 돌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첨보 같은 경우는 전액 첨가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대량 생산이라든지 원가 절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측면에서 중국 현지 업체에 좀 공급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좀 과열 경쟁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작년부터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컨센서스 미스가 좀 나는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제가 볼 때는 올해 지금 실적 자체는 그렇게 의미 있게 반등하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IRA 이후에 뭐 북미라든지 유럽에서 고객사들 자체가 지금 국산화 니즈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이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첨보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지역별로도 좀 매출이 상당히 다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중국향에 대한 부분들 좀 매출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점차 좀 줄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향보다는 좀 미국이라든지 유럽향으로 좀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IRA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좀 해외 진출이 약간 제한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좀 그러한 업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아쉬운 실적보다는 좀 내년에 실적에 대한 개선세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업황의 좀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이 종목에 대한 좀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자체는 가격 자체가 너무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현재 자리에서도 지금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매수 핸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가에 좀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3만 원, 손절가 같은 경우 1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보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3만 원, 손절가 18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원 과장님. 네, 성우 하이텍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에 속한 기업이고요. 범퍼 레일이라고 하는 차량의 차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범퍼 레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현재 현대차의 납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추후에 차량 경량화에 따른 추세에 따라서 알루미늄 범퍼와 후드 등 그것 또한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은 우리나라 자체에서 대략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와 기아의 실적이 매우 중요한데 현대와 기아의 실적이 지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사의 실적도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덕분에 동사의 주가 또한 올해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4.7%. 냉정하게 영업이익률 자체가 10% 미만이 되면 일정 부분 아쉽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5% 이하가 되면 그리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4.7% 영업이익률 자체는 그리 높지는 않지만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2배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응당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났거나 그게 아니라면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감소가 나타났다는 것인데 지금 동사는 그 두 개가 완만하게 다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출액이 동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매출액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응당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매출 중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북미 시장에서의 제품 매출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동사의 경우 지난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10%가 넘는 매출 비중을 북미 시장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앞으로 제품 매출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간다면 응당 동사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 흐름은 완만한 우상향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5월 18일 240일 기준 신고가를 찍고 이후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틀 전에 적지 않은 수준의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오면서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래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것 또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어쨌거나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그리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섹터 자체는 결국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그와 관련된 성우 하이텍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대략 1,5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한번 삼아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8,5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관심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500원, 손절가 7,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 종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민 이사님. 네, 일단은 최근에 좀 이제 풍력 관련된 쪽에서 좀 이제 좀 시세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CS 윈드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좀 두 번째 종목이죠. CS 베어링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풍력 관련된 섹터는 사실은 원래 좋았던 섹터입니다. 원래 좋았던 섹터고 사실은 매출도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살짝 좀 소외했던 부분들 다만 이제 지난주에 좀 이후에 신재생 관련된 좀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에 좀 관심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일단 이 CS 베어링 자체는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1분기에 지금 흑자 전환을 성공한 부분들 작년엔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1분기 7억을 좀 뭐 금액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만 영업이익 7억을 좀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쪽에 제가 보게 되면 뉴스플로우가 좀 나왔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으로 회전하는 풍력 터빈의 어떤 제가 볼 때는 기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술 장벽이 좀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좀 존재하는 그런 제가 볼 때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탁월한 기술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IRA에 대한 관련돼서도 분명히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지금 하반기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GE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신규 고객사들부터 지금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저는 하반기에 분명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CS 윈드가 지금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좀 주가 자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잠잠한 부분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좀 다음 타자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한 눌릴 때마다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목표 같은 경우는 15,0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